지난 4월 5일 금요일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가 주최한 Audio Visual Learning is All About Alignment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B동 건물 2층 205호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카이스트의 연구원인 알다 세노칵 박사가 초빙되어 강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멀티모달 러닝이라 불리는 시각 소리 데이터와 같은 여러 모달리티들을 학습시키는 딥러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얻은 대표적인 소리 데이터에 기반한 이미지 대상 초점화, 소리 시각을 활용한 검색, 소리 시각 콘텐츠 생성 과정을 제시하고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 방향과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딥러닝 방법이 인간의 뇌와 같이 복합적인 감각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해 더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기에 이후에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한 통찰력을 함양하고 멀티모델의 잠재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IBS 박재현입니다.